광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당선됐지만 다른 후보에게 경선했던 후보에게 당선된 이후입니다만은 2억 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서 이거 단일화 대가로 준 거 아니냐 이런 명목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죠. 법원이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때 광노현 교육감은 내 양심의 법정에서 이미 떳떳해 대법원 판결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광노현 교육감이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는 시민단체들이 주도했습니다. 뭐 개인이 또 다른 개인과 합의를 해가지고 단일화된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단일화이기 때문에 사실 광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이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이분이 이제 광노현 교육감과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 단일화 때 경쟁자였는데요. 이미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박명기 교수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쪼들렸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광노현 교육감이 당선되고 지난 뒤에 2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이제 발목이 잡힌 거죠. 광노현 교육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명기 교수에게 총 2억 원의 돈을 지원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밝혔어요. 두 번의 선거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자살마저 생각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외면할 수 없었다. 성격과 정황상 정말 자살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친한 친구를 통해서 2억 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어떠한 대가에 대한 사전 약속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후 매수설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말이죠. 사실 경향신문 당시 사설을 보더라도 당시 단일화는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단일화의 대가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억 전달 여기에만 주목했고 검찰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에 여론이 여권 당시 한나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공안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근거가요. 9월 13일 2011년 9월 13일 광노현 교육감은 그때 구속을 시켰거든요. 검찰이요. 그 교육감은 아직 현직인데 접견금지를 시킨 겁니다. 일체 접견금지를 시킨 거예요. 검찰이. 이명박 정권 검찰이. 아니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그 긴급한 결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검찰이 일체 접견금지를 시켰단 말이죠. 이건 뭐겠어요. 법적 권한을 수사 편의를 위해서 정지시킨 것이죠. 막가파식 행보를 취했던 검찰이었습니다. 자, 광노현 교육감의 그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 변호도 맡았던 분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김칠준 변호사님. 이분은 광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가를 주고 합의하는 것을 바보 같은 짓으로 보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김칠준 변호사는 지금 언론 보도들, 그러니까 광노현 교육감을 향해서 비난하는 언론 보도들은 전형적으로 검찰에 의존해서 쓰는 것이다. 불성실하다. 한쪽 편의 입장에서만 쓰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형사재판에서 이제 검찰과 피고가 법정에 서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판결 전까지는 검사와 피고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만 썼다면 이건 언론이 할 일이 아니죠. 한쪽 편에 서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편드는 객관성을 스스로 쌈싸먹는 짓이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2019년 12월 그런데 광노현 교육감은 특별 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습니다. 2019년 12월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였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출마해도 문제는 없어요. 법적인 제약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노현 교육감, 전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낙마로 치르게 된 이번 선거를 자신의 명예회복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야박한 이야기일진 모르겠지만 광노현 교육감은 자기 세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1년 9월 9일 구속될 당시 영장 담당 판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말이죠. 사실 현직 서울시 교육감인데, 수도 서울의 교육감인데, 아니 이분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건 아니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물론 사법부가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장악당해서 그런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발부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광노현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 이 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 억울함에 함몰돼서 객관적인 현실과 대의를 못 보는 것은 아닌지 당시에 우려하셨던 그런 법률가들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 자신이 2억 원을 준 적이 있었다 이렇게 밝혀놓고, 그래 놓고는 그는 사후 매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너무 논리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아예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줬다고 또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거는 성격이 사후 매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검찰은 속으로 비웃었겠죠. 광노현 교육감,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이야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정치사법 테러의 희생자라고 평가하는 것, 네, 일견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유로 해서 교육감 선거에 나왔다. 결국 이제 2011년 자신에 대한 구속, 그리고 교육감직 박탈, 이 모든 것들을 재평가받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교육감 선거입니까? 헌법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정당 표시가 없이 후보 이름만 인쇄되는 것도, 또 정당 가입을 하지 않고 또 탈당을 해도 1년이 지난 다음에야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것도 이 정치 중립을 도모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망치려 작정한 정치 권력과 한판 제대로 붙어보겠다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정면으로 겨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유권자에게는 뭐 당연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겠지만은, 반대편 세력도 말이죠. 좌파 교육, 전교조 해체, 동성애 반대, 이렇게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려는 자들이 이번 선거에 대거 나왔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정쟁이 돼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이 심판받아야 할 선거 아닙니까? 서울시민이 전부 투표에 참여하는 이런 선거인데, 이런 국면에서 광노현 전 교육감의 명예회복,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광노현 전 교육감의 과거가 발목 잡혀서 어부지리로 보수가 이긴다면 이거야말로 윤석열 탄핵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광노현 전 교육감이 명예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을 털어내기를 바랍니다. 그걸 교육감 선거에서 평가받아보겠다. 너무 과도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예, 출마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광노현 전 교육감,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다음에 선거 비용, 국민 세금으로 받은 선거 보조금, 정확하게는 35억 원인데 이걸 토해내야 하는데, 예, 아직 토해내지 않으셨어요. 돈이 없다면서 5억 원밖에 안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35억 원에서 5억 원만 토했고 나머지 30억은 남아있단 말이죠. 돈이 없다면서. 그런데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다시 나오겠다면서 기탁금 수천만 원은 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상식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거리가 멉니다. 국민들 절대다수가 윤석열에 반대하지만 윤석열 반대가 곧 광노현 지지는 아닌 것이죠. 광노현 전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판단을 달리해서 무엇이 더 큰 공익이고 무엇이 더 큰 윤석열 타도를 위한 기여하는 길인지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감 선거는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시더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대의를 위한 판단의 변화를 기대합니다.